안녕하세요. 조개잡는 닭입니다. 오늘도 조개잡으러 바닷가에 왔어요. 물 높이가 높은데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네, 날씨는 정말 좋아요. 바람이 불고 있고요. 이제 포인트를 찾아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개가 많았으면 좋겠네요. 바람 소리 들리시죠? 와, 춥네요. 오늘 아침에 서리 내린 걸 봤는데 바다에 오니까 춥습니다. 네, 이제 호미질을 시작할 건데 아무도 없어요. 이 바다에 있는 조개는 다 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동죽이 나와요. 보이는데? 또 있죠? 시알이 커요. 또 있다. 한 포인트를 한 세네 군데 옮겨서 마지막 포인트에서 이만큼 잡았습니다. 이거 있죠? 백합이에요. 호미질 하다가 백합 나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 진짜 호미질은 힘들고요. 웬만하면 사드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계속해서 호미질을 하는데 제가 한 손으로 핸드폰 들고 촬영하기가 힘드네요. 으쨔, 넣어라, 넣어라, 넣어라. 에이, 나이씨. 오, 나왔어. 나왔어. 이렇게 열심히 호미질을 하면, 소리, 폐각인가? 뭐지? 소리가 들렸는데, 조개가 호미에 딱 걸리면 딱딱 소리가 나요. 나왔다. 잠깐 동안 캔 게 이만큼입니다. 물은 계속 빠지고 있고요. 갈매기 친구도 있네요. 계속 잡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미질 했고요. 이만큼 잡았습니다. 아, 이제 물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빨리 가야지 돼요. 네, 오늘의 조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백합은 10마리, 나머지 비단조개 한 마리가 잡혔어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3일 동안 해감을 할 겁니다. 3, 4일 제가 일주일 동안 냉장고에 넣어놔도 동족이 죽지 않더라고요. 아, 힘들다. 이 불은 해수예요. 바다에서 20리터 말통으로 한 통을 받아와서 이렇게 깨끗한 해수를 받아와서 물로 식힌 다음에 해수를 담그는 겁니다.